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자동차로 국제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회가 9월이라 1학기는 휴학을 각오했지만 올해 처음 시작된 자유학기제 덕분에 이번 학기 9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에다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차를 만들려고 할 때 휴학을 하고 만들 계획이었는데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를 학기 중에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차 해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은 이유미 씨도 대학 자유학기제를 통해 휴학 없이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학기에 학점을 받으면서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실제로 해외 관련 고객 업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가면서 실제 업무 능력도 쌓고 시장 분석도 하게 되면서 중학교에서 시작된 자유학기제가 대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대의 자유학기제를 시작으로 아주대 8학년학기와 이화여대 도전학기까지 한 학기 동안 수업 부담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심각해진 취업난에 이른바 스펙 쌓기 말고는 다른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든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학교는 최대 18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해주고 장학금 지원, 멘토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8학년학기제를 통해서 마음껏 도전하고 시도하고 성공도 맛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유하고 싶음을 찾게 되고 어떤 열정도 배우게 되고 학과 공부와 취업 준비에 지친 대학 사회에 자유학기제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